제가 성탄절에 관해서 뭐 같이 좀 저의 얘기를 나누고 또 찬양을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성탄절에 관해서 크게 나눌 거는 뭐 왕이 나셨다 뭐 이런 거 제가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거 했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제가 뽕짝으로 찬양 사역을 할 때마다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힘을 내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린 천국에서 다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그토록 보고 싶은 우리 주님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노래냐,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십시다. 그 좋은 나라 천국에서 언젠가 여러분 다 같이 스텝 한번 신나게 밟으십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니야.